2번 카메라. 어느새 갯벌 나와 또다시 대상 포착했다. 요요히 세월을 낚는 한 남자. 이번엔 물속이다. 뻘에, 물에. 오늘 2번 카메라 고생 많다잉.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정문 앞에 있던 분인가? 네, 아, 저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우, 잡으신 거 방금 놓아주세요, 왜? 작아서. 아, 작아서요? 네. 어, 어머님 꽤 많이 다니셨나봐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여기서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잡을 때는 뭐 한 100마리, 200마리 잡는데요. 100마리, 200마리요? 네. 어? 적게 잡을 때는 뭐 한 3, 40마리 잡고 그냥 가요. 어. 한두 시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한두 시간만에 3, 40마리 잡아요? 네. 와, 그렇게 많이 잡혀요, 여기가? 많이 잡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큰 물 가는데, 네. 원래 이제 망둥어는 고인물에 잘 나와요. 흐르는 물보다 고인물이 커요. 고기들이. 고인물이 크고, 왜냐면 깊은, 수심이 깊고, 고인물에서 많이 잡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끝에 가는데, 여기 이제 옆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거기도 많이 나오고. 수심은 여기가 제일 깊어요. 그래서 여기 농어도 나오고, 삼치 새끼도 나오고, 그래, 삼치. 아, 농어 삼치까지요? 네, 여기 나와요. 아. 오수의 기운 풍긴다 싶더니 그새 낚았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지가요. 이 정도? 아, 어느 정도? 20여 cm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네요. 네. 어. 아니, 인터뷰하는 그 몇 분 만에 또 한 마리 또 잡으시고. 민물 낚시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낚시는 이제 뭐 잡아서 그냥 짧게 끝나니까 민물 낚시는 오래 걸려요. 어. 잡을 때.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낚시를 좀 좋아해요. 아. 100mm 낚시터가 훤한 입은 오늘도 진수 보여주시겠...